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한동아 원장입니다. 아기가 지금 자반증을 진단,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진단을 받았군요. 태어난 지 3일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발병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고요. 또 입원을 한 이유가 지금 명시가 안 됐는데, 보통 입원은 이제 심한 복통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반이 굉장히 심해도 입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복통이 심한 경우에 입원을 하게 되고, 이제 복통이 없으면 이제 집에서 관찰하면서 뭐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증상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이라면 스테로이드를 끊고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본연의 증상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끊은 후에 증상을 또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증상이 굉장히 가벼워서 퇴원을 한지 3일째 됐는데, 뭐 자반증 관련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스테로이드조차 복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제 증상이 빨리 안정돼서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률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아예 전체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안정을 시켜서 추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으로 한방치료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지금의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치료를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증상이 있다면 증상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으로 치료하고, 현재 증상이 없을지라도 추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치료를 해서 면역체계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 이전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